지난 2월 8일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너무 천사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 갑자기 생각도 예고지도 없는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은 지금도 그 생각 같아요. 정말 제가 하자마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게 엄마 몸에 들어갈 수 있냐고. 제보자가 보낸 사진 속에는 척추 모양의 철심 20개가 들어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화장을 치르던 중 발견한 것이라 했다. 사람의 몸속에서 나왔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작지 않아 보이는 철심들. 대체 어머님의 몸속에는 어쩌다 이 많은 철심이 들어간 걸까? 아버지 울지 마시고 그냥 제자로 오셨는데 울지 마세요 아버지. 제작진을 보자마자 터진 할아버지의 눈물은 쉬 멈추질 않았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망연자실, 애통함만 남았다. 아, 죽을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살아있고 죽을 사람은 내 있고 살 사람은 죽었으니까 내 애통해서 그래 애통해서. 나 살리려고 갔다 본인이 미리 죽거라 내가 말이지 살린 자신이 자식들이 장성한 뒤 할아버지와 단 둘이 지내셨던 고 박영자 할머니. 19살의 시집와 시어른을 모시며 6남매를 키워낸 할머니는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을 병간호하기 위해 그간 고민해온 허리 수술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허리가 계속 이러면 내가 다시 아버지를 간병을 못하지 싶으니까 허리 수술을 와가지고 해서 와서 아버지를 더 간병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허리 수술을 하시러 간 거죠.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실 줄 알았던 그날 가족들은 임종 순간조차 지켜보지 못한 채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다. 화장하고 나니까 뭐가 발견됐나요? 철심염. 철심 20개. 이만한 거.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너무 한 달. 그 순간에 화장하는 순간에 철심이 밀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하는 그 담당분이 요걸에 넣으라 하시, 그 요걸 하면 넣으라 하시는 거 제가 넣지 말라 했죠. 그런 걸 수술한다는 거를 못 들었던 거죠? 못 들었죠, 저는. 못 들었어요. 우리 엄마 몸에 그런 게 반응당할 천만 못했어. 우리 엄마는 모르고 가셨어요. 어떻게 내 엄마 출신이 그만큼 바뀌다가는 거라. 천만 모르고 가셨단 말이에요. 본인은 마취 중에 그냥 수술 잘 돼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모르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면 발견조차 못했을 철심 20개. 가족들은 할머니가 받은 허리 수술이 이런 것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노인 몸에 넣을 수 있는지 왜 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지 나는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뭐 6남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들하고 그다음에 뭐 외삼촌 가까운 이모들 몇 분 있었는데 그거 보고 막 통곡을 해서 통곡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해서. 최대 길이 9cm에 달하는 철심. 할머니가 생전 마지막으로 받은 허리 수술은 어떤 것이었을까? 일명 척추 유합술. 척추 수술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술법으로 척추의 변형이나 손상이 심각할 때 척추의 마디와 마디에 철심을 삽입, 하나로 연결해 고정하는 방식이다. 할머니는 3년 전에도 이 수술을 통해 몸에 6개의 철심을 삽입했다. 정말 힘들었다. 이런 통증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느꼈다. 다시는 이제 수술 죽기 전에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기 전에는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하실 일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그냥 건강해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리 펴고 사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데 1차 수술을 마치고 할머니는 전보다 더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친정에 오니까 여기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온다, 여기에 튀어나왔다면 여기 좀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자꾸 통증이 온다고. 그래갖고 동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결국 수술을 받은 지 약 1년 반 만에 다시 찾은 병원. 검사 결과 통증의 원인은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철심 중 일부가 이탈했기 때문이었다. 이탈된 철심을 바로잡으려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담당의 진단에 다시 수술대에 오른 것이 화근이었다. 할머니가 남긴 20개의 철심을 통해 본 2차 수술의 규모는 상당했다. 1차 때 삽입한 6개의 철심을 제거한 후 다시 20개의 철심을 삽입하는 대수술이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과 할머니는 수술의 규모가 이 정도일 줄 당시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저희는 뭐 20개에 대한 인지는 전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동의하신 분들 마찬가지고 할머니 본인도 이런 설명은 전혀 못 들은 전혀 못 들은 거죠. 네. 뭐 약간 좀 위험성에 대해서는 얘기했다면은 어머니도 다시 생각했을 거고 그러면 뭐 그때가 아니더라도 또 딴 데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했을 건데 뭐 당장은 그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수술을 해서 뭐 못하냐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은 진행됐고 화장터에서 철심을 발견한 후에야 수술 방식에 의문이 생겼지만 이미 화장을 한 터라 부검조차 할 수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야 항의한 유가족에게 병원 측은 수술에 다량의 철심이 사용된다는 점을 미리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부부가 20개 넘는다는 걸 받는다는 게 가족한테 설명이, 네. 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고 개수나 네. 프레임 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신 걸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네. 환자나 보호자에게 스크루 20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다. 예, 개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다고 저희도 분명히 들었고요. 그러나 할머니의 사망 원인은 의료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병원은 뭐 안타깝지만 좀 유감이지만 이건 의료사고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 어떤 다 내야 된다는 게 원론적이지만 어떤 그런 일부 최대한 배려한 게 뭐 40% 50% 이 정도니까 장기간 시간만 갈 뿐이지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 이래서 결국 의료사고 아니라는 얘기 하나 하고 병원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뭐 의료비 감면 일부. 환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수술에 할머니는 사망했지만 의료사고는 아니라며 강변하는 병원 측.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차가운 길 위에 서는 일밖에 없었다. 취재진은 병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한 통의 메일로 입장을 밝혔다. 수술 당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집도의의 의견은 어떨까?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갔지만 병원 측은 단호했다. 메일로 회신 드렸는데. 아, 메일 같은 네. 공식. 애장이에요.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좀 확인할 수 있는 양을 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에도 묵묵부답 중인 병원 측과 집도의. 이제 남은 것은 할머니의 진료 과정과 수술 당일의 현장을 기록한 의무 기록지뿐. 제작진은 여러 자문위를 통해 할머니의 의무 기록들을 분석해봤다. 그중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수술 직전 기록된 수술 동의서. 수술은 이제 다섯 개를 하신다고 그랬네요. 다섯 이게 이제 요 세 개인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바꾸신다고 그랬네요. 즉 1차 수술 당시 척추 세 마디에 심었던 여섯 개의 철심을 제거한 후 다시 다섯 마디에 걸쳐 총 열 개의 철심을 삽입하는 것으로 기록됐다는 것.
그런데 수술 동기서를 살펴보던 중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됐다. 뭐 기록에는 그냥 아무런 적용 없이 그냥 흉추 10번부터 그냥 나사를 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여기 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 그림에서는 뭐 흉추나 이런 거는 또 없어서 그거는 가족과 환자한테 잘 설명이 되었는지는 좀 확인 양측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총 두 장으로 이루어진 수술 동의서 중 두 번째 장에는 1차 수술에 비해 두 마디를 추가로 수술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 반면 첫 번째 장에는 흉추 제10번이 기록돼 있었다. 1차 수술 범위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였다. 전문의들조차 명확한 판독이 어렵다는 수술 동의서의 내용. 그렇다면 동의서 작성 당시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며느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20개라는 말은 아예 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복잡한 수술이다. 핀이 뭐 20개나 들어간다. 뭐 그러면 어머님이 뭐 이게 정말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에도 약간이라도 경우 저한테 주셨으면 의사가. 그렇다면 왜 10개가 아닌 20개나 되는 철심을 삽입해야 했던 걸까? 이 뼈가 단단치가 않으면 나사못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탈이 되죠. 이탈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수술하는 거는 더 광범위한 부위를 해서 이탈을 없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흉추 그 10번까지 굉장히 올려서 고정술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요. 실제 7시간이 넘게 진행됐던 수술. 장시간의 수술 자체가 고령의 박할머니에겐 힘든 수술이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78세면은 무슨 수술을 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 연령층이잖아요. 쉬운 수술은 아니고요. 절대로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수술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다른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인 실패율도 상당히 큰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내가 지금의 이 상황, 수술 전 이 상황을 갖고 사는 거는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될 바엔 내 목숨을 걸겠다. 이런 수준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수술을 받아들였던 걸까? 이게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머님이 그 병원 의사한테 이제 한 얘기예요. 병원 이제 외내과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서 어머님 느낀 소감을 그 의사한테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 의사가 기록을 남긴 얘기입니다. 환자 본인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수술. 자문의들은 그 점 역시 의아하다고 했다. 이런 큰 수술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의사가 설명을 하고 하거든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의사도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못해요.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술할 때는 수술 후유증으로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대개는 그런 얘기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이렇게 큰 수술이면은. 할머니의 직접 사인이라는 폐색전증은 애초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었을까? 출혈이 많고 그다음에 척추뼈를 많이 건드리면은 폐색전증 위험성은 당연히 올라가요. 폐에 혈전이 생겨서 막힐 위험성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골절이나 뼈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이란 혈전증의 일종으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던 중 폐의 혈관을 막는 것으로 호흡곤란, 실신을 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의료진 역시 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인지는 했었네요. 그 이제 그 색전증 위험성 때문에 여기도 있잖아요. 색전증 재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은 예방하고 수술한 다음에 빨리 앰뷸레이션 격려해라. 그러니까 준비는 다고 하신 건데. 할머니는 폐색전증에 과거력이 있었던 것. 이에 2차 수술 의료진은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봐서는 그 혈전, 색전증에 대한 혈전증에 대한 그 예방 치료를 하긴 했지만은 그게 뭐 완벽하게 그 예방이 됐다라고 보이진 않네요. 폐에 그 색전증이 발생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또 2년 경과됐으면은 뭐 그거보다 더 호전됐을 걸로 보이지 않고 위험성은 더 높아졌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환자의 그 고통을 뭐 최소의 수술로 해서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할머니와 같은 고령의 여성 환자에겐 뼈에 철심을 삽입하는 수술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를 물어줄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뽑혀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뽑히게 되면 결국은 이게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높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튀어나오는 문제도 있고 나사를 갖다가 뼈가 꽉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는 힘이 약한 거죠. 자신보다 먼저 허리 수술을 받았던 나이 든 남편을 돌보기 위해 택한 수술. 척추 수술은 노부부의 백년 해로를 막아섰다. 비단 박 할머니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고령화 사회. 그 어느 때보다 고령층의 척추 질환에 대한 관심과 진료율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척추 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자주 찾는 병원이 있다. 이른바 척추 전문 병원들이다. 문제는 전체 척추질환 진료의 상당수가 효과가 없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정도로 척추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위험 부담은 적지 않은 실정이다. 10년 전 운동 중 허리를 다쳐 박 할머니와 같은 척추 유합술을 받았던 60대 최향연 씨. 제가 2007년도 2월 달에 산에 그 체육대회를 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평행봉을 잘해요. 잘하는데 평행봉을 하다가 살짝 좀 떨어졌어요. 그 척추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MRI 찍고 검사를 다 받았더니 주사를 한 몇 번 맞아보자. 그래서 주사를 네 번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랬더니 5월 9일 날 그럼 수술을 하면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 수술을 하죠.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2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왼쪽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더니 마비가 온 것. 배뇨작용 문제로 기저귀까지 차야 했다. 딱 나오니까는 하체가 전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걸으라 그러는데 걸으면 주저앉아지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요? 예, 골반에서 주저앉아져요. 그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냐. 마취 휴증이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수술 휴증이다. 그래서 아니 수술한 지가 20일이 넘었는데 마취증 수술증 말이 되냐. 수술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최향연 씨. 당시 진료 결과는 참담했다. 이런 환자를 왜 이제 보냈냐고. 그러면서 안타깝게 현대학으로 당신은 치료를 못합니다. 이미 발병을 했는데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환자가 그 통증을 느끼니까는 빨리 척수 자극기를 심는 방법밖에 없다. 기계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아 지금 거기. 네 기계가. 예 일로. 아버님은 계속 앞으로 살아 계신 동안에 이걸 계속해서 가. 계속요. 오래 쓰면은 5년. 그렇지 않으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제가 지금 예정하다고. 그래서 지금 올해 아니면은 잘 가야 올 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갈아야 돼. 척추 전문 병원의 수술 피해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4년 전 척추 전문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70대 김복리 할머니. 할머니는 집안에서조차 걷고 이동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다리가 막 쑤스고 애려요. 다리가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또 누가 저기 오면
쏙쏙쏙쏙쏙쏙 내려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찌고 손이라도 이제 손대가 주물러야 저기하게 그나 안 하면 통증탕 수술 받기 전에도 이렇게 아프셨어요? 그래 안 했어요. 수술 안 받기 전에는 이래 안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그렇게 아픈 게 80살 남편의 병 간호에도 통증은 가실 줄 모르는 상황. 수술 전 병원에서는 빠른 퇴원과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거 금방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럼 그렇게 알았대.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가면 2주 만에 퇴원을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 2주 후면 퇴원해도 된다? 어. 수술하고 나서? 네. 그래서 재미롭고 내가 번개뿌리 유분무용식이다 이렇게 하던 빨리 낫는 법이야 하고 그랬어. 할머니 역시 척추 유합술로 허리에 철심 6개를 삽입했다. 그런데 수술 후 상처 부위에 고름이 차는 장액종이 후유증으로 발생했다. 이후 허리 수술을 제외하고도 3차례나 더 수술을 받았다는 할머니. 평생을 농사일로 6남매를 뒷바라지하셨던 어머니께 이제라도 효도하고자 시켜드린 수술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다는 아들. 어머니는 수술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러다가 그냥 나이 먹고 그냥 하려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나요. 뭐 상 차려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상 이렇게 상당히 부르고 싶지 않고요. 살아계실 때 좀이라도 더 해드리고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살더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었는데. 더 좋은 병원에 모시겠다고 고르고 고르며 찾아갔던 척추 전문 병원.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 버스 광고하잖아요. 지금 그 건물 위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척추 전 지정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정 병원이고 저도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국가대표 의사 올림픽 그 뭐야 국가대표 주최였고 뭐 하다 보니까 인지도 있고 뭐 하니까 괜찮다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수술할 때 그게 진짜 지정 병원인지 한번 그 보건복지부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수술을 받았던 곳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문 병원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팩스가 왔어요. 그 시절에는 그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병원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고요. 지정 병원도 아니면서 왜 지정 병원이라고 하면서 현수막도 크게 막 붙여놓고 홍보를 했었걸라요 그쪽에서.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편법적인 홍보를 통해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 네트워크 병원들 중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으면 어느 한 지점만 전문병원이지 모든 네트워크 병원이 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지점에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다 따라서 전문병원인 것처럼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보다 안전하다는 시술은 어떨까? 30대의 김민철 씨는 척추 수술을 피해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매일 회사에 앉아 있어서였을까? 왼쪽 다리 저림이 심해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았다는 김민철 씨.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그는 수술에 비해 안전하다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을 받았다. 다리 저림만 있었어요, 왼쪽에. 네. 다리 저림만 있어서 척추 병원 가니까 그 고주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뭐 부작용도 없고 뭐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은 하는데 큰 회복 그 수술에 비해 회복력이 빠르고 통증이 좋아질 거다. 간단한 시술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의사와의 간단한 진료가 끝난 후 시술 설명은 상담실장이 진행했다. 부작용도 없고 수술은 절개해야 되는데 절개 없어가지고 수술보다 회복력이 빠르다.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원래 척추 수술이 한 250에서 3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건 430만 원 정도. 의료 값이네. 환자 부담 총액, 그러니까 비급여로 네. 실비 보험 이거 처리하신 거죠? 네. 그래서 422만 원. 고주파 디스크 치료는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극을 삽입해 디스크를 수축시키고 부피를 줄여 통증을 없애는 치료법이다.
절개나 전신 마취 없이도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비싼 시술비에도 효과가 좋다기에 받았던 시술. 그런데 시술을 받은 후부터 전에 없던 심각한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 원래 다리만 저렸는데 허리는 전혀 아프지 않았었는데 왜 허리가 왜 갑자기 아프냐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걔네 웃긴 게 걔네들이 다리 저림만 이렇게 뭐 메모로 써놓잖아요. 다리 저림만 있던 거를 뭐 무슨 타자를 맞게 치더니 아 원래 허리 통증이 있었네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애초 상태에 비해 무리한 시술이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MRI 사진 보더니 이건 애초 수술 대상도 아니고 건드리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텐데 건드려서 병을 만든 거다. 최근 수술의 대안으로 나타난 비수술적 치료들. 전문의들은 새로운 시술 방식은 위험이 따른다고 말한다. 지금 아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그거 거의 대부분이 의학적 근거가 없어요. 반드시 뭐 어느 병원에서라도 그러한 시술을 권유받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꼭 시술을 해서 어떤 병소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런 걸 좀 자세히 물어보고 해야 될 텐데 아 일반인들이 그렇게 그거를 이 따져서 아니면은 좀 분석해서 그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피부 절개가 분명히 작은 거는 분명하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사실은 째고 수술하는 우리가 개방성 수술이라고 그러죠. 개방성 수술보다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일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조작을 하다가 원치 않는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조직의 손상을 오히려 또 더 줄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작다라는 측면에서 수술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시술법은 대학병원에 비해 전문병원에서 흔치 않게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전문병원은 수술보다 시술을 권하는 것일까? 특히 이제 척추병원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는 그 개인 병원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익이 남으면 의사 개인 주인이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환자들을 좀 많이 정말 이제 불필요한 필요치 않은 시술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거죠. 한국의 어떤 수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수가 자체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공급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봐야 박리담회죠. 박리담회를 해서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 의료 상업화를 보다는 그 조직의 어떤 생존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장비들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요새 뭐 MRI 같은 경우도 거의 뭐 80에서 100억 육박하고 척추 문제로 병원에 가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MRI 검사.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MRI를 뭐 할인 행사한다고 해서 MRI를 이제 찍게 유도를 하고 본인도 MRI 찍으셨습니까? 찍었죠. 얼마에 찍으셨어요? 저 한 30만 원인가 저거 찍은 것 같아요. 여기 계산형 수준. 이거는 제가 그 MRI. 김민철 씨 역시 30여만 원을 주고 MRI 검사를 진행했다. 그것도 할인한 가격이라 했다. 고가의 MRI 촬영은 척추질환 진료에 필수적인 것일까? 취재진은 서울 소재 척추 전문 병원들을 돌아봤다. 진단에 앞서 MRI 검사는 필수라고 했다. 검사를 해보고 결과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요. 뭔 검사를 해야 되죠? 진단 할 줄 MRI 찍고 말고 나아시는 겁니다. MRI 찍어야 안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디스크 상처라든지 식대가 높은 느낌이 이런 것들 좀 아쉬워 있어요.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MRI 검사 가격을 흥정하기도 했다. 아니, 엑스레이랑 MRI를 찍어서 엄마가 지금 어떤 건 봐야 돼. 이미 종아리 쪽에 아프기 때문에 MRI 아이를 볼 수가 없어. 그럼 계속 간호사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 가지고 의심밖에 안 하지. 여기는 전문병원이에요. 엄마한테 한번 지금 통화를 좀 해. 그럼 내가 MRI 지금 잘해주라 그래. 참 5만 원 해준다는데 어제까지만 시술을 하는데 동네 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동네 가봤자 남는 것도 아닌데. 맞죠. 네, 여기서 빨리 찍어서 빨리 찍어서 내가 우리 한식 MRI 찍은 바로 확인해 주니까. 필수라던 MRI 검사는 마치 흥정이라도 하듯 비용에 맞춰 촬영 부위가 달라지기도 했다. 오늘 약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으시고요. 네, 아직 약을 만약에 먹으면 어떤? 그냥 진통제 현재예요. 증상을 낫게 해드리는 건 아니고 잠시만요. 목부터 허리까지 보는 거 조금 빼고 그냥 허리만 보는 단순 촬영으로 그래서 다시 8만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이것도 좀 촬영 어려우실까요? MRI로? 네. 아니 MRI인데 아까는 목부터 허리까지 봤어요. 하고 다 찍는데 60 얼마고 네. 그거는 빼지고 그냥 허리만 찍는 거 48만원 정도 그냥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병원들의 말처럼 척추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선 MRI 검사는 필수적인 걸까? 이런 아주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었을 때는 이제 MRI를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의심되어서 MRI를 찍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100명의 환자 중에 뭐 5명, 10명 이내겠죠. 약물 치료는 이 레벨에 이 위치에 있는지 저 위치에 있는지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MRI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믿기로 해가지고 이게 커져 있는 상태라고요, 사실. 그래서 쇼닥터도 너무 많아진 거고 똑같아요. 광고도 지금 너무 의료 광고 같은 거 허가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출한 금액들 다 누구한테 해소해야 돼요? 환자한테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다 물고 있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률적인 검사와 시술 과정은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데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틀 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질병 양상은 개인마다 틀리고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디스크라는 병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틀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전문병원이 대부분의 진료 행태는 들어오면 딱 시스템을 타면 저 끝에 수술 끝까지 한꺼번에 쑥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중간중간에 환자를 이해시키고 동의하는 과정이 거의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너무 세부 전문화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는 그런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그 환자가 오면 환자를 보고 진료를 하지 않고 모니터를 보고 진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와서 의사를 보고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진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의 시선은 환자한테 가 있지 않고 모니터 앞에 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지적을 했더니 어떤 의사분 한 분은 자기는 그래도 손은 잡고 이렇게 모니터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고령 환자들의 경우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치료법 선택에 있어 병원의 홍보 내용과 의료진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80대 임동욱 할아버지. 왼쪽 다리 부분 마비가 돼가지고 그 자꾸 엉켜요. 엉켜가지고 저 뭐인가 있는 걸 풀어주러옵니다. 임 할아버지 역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복강경 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심한 후유증을 앓았다고 한다. 한동안 보행기 없인 생활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 4년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은 덕에 지금은 70% 가까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병원에 대한 화는 가시지 않았다.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좋은 병원이 있다고. 그러냐? 그래, 그리로 가자. 거기 갔죠. 갔더니 뭐 80세 노인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주치한테 얘기했죠. 했더니
그 수술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풀릴 것이다. 그래요. 의료진의 판단은 빗나갔다. 한 달이 넘도록 마비는 계속됐다. 그러자 병원은 환자의 불찰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 했다고 한다. 시술 전에 네. 사실 그런 위험성 같은 거를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주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 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응? 그럼 이걸 왜 아래 5층에다가 게시해 놓고 말이죠. 선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80세 넘은 나도 노인이고 80세 이상 넘은 노인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는 이 게시물을 보고 내가 한 건데 예.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인물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수술하기 전에 읽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서명하지. 구두 설명은 없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광고를 보고 병원에 오는데 그때 그 광고에 나왔던 내용하고 이 설명하고 내용하고 다르면 금방 환자가 치료를 안 받죠. 수술도 안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홍보를 하는 병원일수록 설명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환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시술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수술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하지만 수익이 좋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지를 안 하는 거죠. 병원의 홍보 문구 중 간편 시술, 당일 퇴원 등의 문구에서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의외로 적지 않다. 시술도 결국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감염이나 출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경험했던 게 뭐 네. 대학 교수님이신데 네. 당일 입원, 당일 퇴원이라는 그런 그 저기 유인물을 보고 이렇게 수술하고 하루 있다가 토요일 날 퇴원을 했는데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감염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 그게 증세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할 줄 알았던 시술. 그러나 할아버지는 4년 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미리 알았으면은 그게 내가 우리 친구들 보고는 하지 마라 그거예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 되면 그때는 해라. 근데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면은 수술 안 하는 게 좋다. 저 뭐니까 2년 동안이랑 꿈쩍 못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예. 모든 시술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고령일수록 선택함에 있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중함이 필요하다. 치료 과정에서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선 환자들에게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 동의서를 받을 때 설명하는 의사가 레지던트예요. 주치의가 레지던트니까. 외과 수술이다 그러면 실제 집도의가 설명하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아니라 집도의가 설명하는 걸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고 뭐 대략 며칠이 지나면 뭐 이런 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환자도 좀 불신이 덜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동의서 작성 과정의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어떻게 보면 그 설명조차 동의조차 바로 들이밀면서 사인하라고 하는 개념으로 강요당하는 형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료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그 설명 사실은 의사들이 설명할 때 그 용어를 제대로 알아먹는 환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진료기록도 한글로 풀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료기록 보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현 의료체계 현실상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한다. 원래는 항상 이제 우리가 수술 아니면 뭐 투약, 각종 치료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식의 시간을 배분하는 의사들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지금 뭐 그거는 다른 이제 한국 의료 일반의 원칙들 있잖아요. 3분 진료도 아니고 지금 30초 진료인데도 많거든요. 의사 만나면 그냥 약 투약하고 그냥 뭐 인사 정도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어떤
행위 수가 너무 과도하고 하루에 진료하는 진료 그 환자가 너무 많아요. 박 할머니의 유가족들도 수술 위험성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에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 전에 이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다 치유가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있잖아요. 만약 경우에 그런 일은 거의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다면서 저희 교수님이 워낙 그런 걸 잘 하시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거다.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수술 결정 자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는 가족들. 그런 거를 설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어머님이 그걸 만약에 그런 걸 자세하게 알고 뭐 후유증 알고 뭐 이런 개수 알고 그랬으면 저희 어머님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시고 뭐 그냥 간단한 재수술이라는 걸로만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신 게 아닌가. 보다 원통한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화장터에서 철심을 발견한 뒤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 것이었다. 수술이 뭐 잘못됐다든지 오래됐다든지 이런 얘기는 수술이 뭐 비정상적으로 이런 설명은 없고 다만 뭐 혈관 쪽의 문제 그다음에 심장기능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만 있었지. 수술 끝난 다음에 수술에 대한 거 설사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수술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분이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했으면은 초반에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거 갖고 지금처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거를 가래로 막는 꼴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할머니가 떠난 지 석 달. 여전히 가족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의학 용어만이 가득한 의무 기록지를 놓지 못하고 있다. 부검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화장도 하고 다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소송 기록을 아니 의무 기록을 찾고 문제점을 찾다 보니 문제가 있네. 근데 우리 어머니 왜 죽었지? 하고 그때서야 생각해 보면 사망 원인조차도 불분명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부검을 안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사실상 방법이 없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환자들이 의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기록이 됐던 동의자가 됐던 수술지가 됐던 모든 기록들이 병원에서 작성되고 병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환자가 사고에 노출되면 그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통해서 내가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에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진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다. 앞으로는 환자에게 진단명은 물론 수술 방법 및 내용, 집도의의 성명, 예상 부작용 등을 반드시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오는 6월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의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도 위험을 안는데 의사도 위험을 안고 수술해요. 근데 의사에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의사가 용기를 내게 하려면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좀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 의사가 과실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보호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치는 전혀 없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장치만 자꾸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기피하거든요. 지금 방어진료하고. 문제는 그 방어진료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만 알아요. 동료 의사들만 알지 어떻게 알아요. 개정법 시행에 앞서 막연한 시행령 문구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분한 설명이라는 이제 막연한 그 문구만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되려면 이제 학회 내에서 전문 학회 내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 공감대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도 전문의로서 수술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표준 양식이 꼭 필요하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적 배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법이나 제도보다도 의사가 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환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의료진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환자 역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물어볼 때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좋아요. 예를 들면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사망률은 몇 퍼센트예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수술은 없나요? 다른 수술은 사망률이 어떻게 되지요? 그거 뻔뻔하게 물어보라 그래요. 선생님 이거 몇 번 해보셨어요? 뻔뻔하게 물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생명이 달린 거면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의료진의 설명 의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40년 이상 환자의 권리와 설명 의무에 대해 논의해왔다는 독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보다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환자의 권리에 대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관련 법안을 신설하기도 했다. 의사는 환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 좋아지실 것이란 희망으로 현대 의학을 믿고 의료진을 믿으며 선택했던 할머니의 수술. 부모의 건강만을 바라며 선택했던 자녀들의 효도이기도 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었다면 달라졌을까? 더 많은 의학 지식이 있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까? 남은 자녀들은 매일 반복되는 애통함과 자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머님은 마지막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남긴 말은 수술실에 들어가시면서까지 밥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밥 먹으러. 자식들 아픔이 부모님 아픔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짐이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계시면은 저희도 멀지 않아서 다시 어머니 만나게 될 날이 있겠죠. 60평생을 아버지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셨는데 편히 계세요. 하늘나라로 잘 가세요. 법 앞에 사람이 있듯 의술 앞에는 생명이 있다. 의료진과 환자 간의 대화는 그 생명을 두고 나누는 가장 무겁고도 가장 따뜻한 한마디가 되어야 한다.